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열찬, 월동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아, 또몇 달, 3월까지, 12월, 1월, 2월, 한 4개월 정도는, 한 3개월, 꼬박 3개월 정도는 이 베란다 속에서 벅닥벅닥, 안 그래도 벅닥한 베란다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아, 제가 1년에 한두 번쯤 이렇게 전체 샷으로, 한번,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아, 정말 빡셌습니다. 정말 꽃 키운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 어제 저녁에 이거 막 드리고 하다가, 어제 저녁부터 막급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말벌한테 쏘이고 완전히 뭐, 이거는 정말 힘든. 월등 준비였습니다. 다른 작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러겠죠. 여기 비댄스 제가 한삽 떠서 이렇게 화분에 심었는데 베란다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한 열흘 됐거든요. 예, 화분에 옮겨준 지가.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화사하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임파첸스 이 아이도 제가 노지에 심어놨다가 화분에 옮겨놨고요. 햇빛이 부족해서 아마 꽃이 많이 못 피워질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 목마가레스는 지금 이제 한창 피기 시작하는데요. 여름에 정말 힘든 목마가레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른 일찍 꽃대를 올려줘가지고 제가 아주 얘만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화사하니, 이 베란다 안에 정말 화사함을 담당하는 우리 목마가렛입니다. 아, 꽃대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벌거숭이처럼 제가 꽃 솎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짱짱하게 우쭈라지도 않고 이렇게 잘 견뎌주고, 꽃대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햇빛이 부족하지만 잘 햇빛 하나하나 피워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3단짜리 이렇게 올려서 높이상 위에 위컨에 제가 이렇게 키큰 아이들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쪽으로 올려 그 키큰 아이들을 배치하면 안정감이 있고 좋은데 높이가 제일 위에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 저희 신랑이 그 방부목으로 짜준 건데, 그래도 몇 년째 견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도 싶은데 그냥 이렇게 쓰고 있네요. 이제 하나하나 주는 것은 이제 제가 짬짬이 한번 비춰드릴 거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오늘은 전체적인 모습 한번 훑어드릴게요. 아이고, 구름이네. 베란다는 5만 평이라 없는 것이 없다고. 와, 그러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원래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호야입니다, 호야. 선물 화분, 곁들이로 심어줬던 호야인데요. 그 주인공은 옛날에 가시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제가 팔을 뻗어야 될 높이거든요. 제가 지금 5단 높이에요. 이 선반은 지금 방부목 두 장으로 만든 이렇게 두장 넓이의 선반이에요. 여기가 이거 신랑이 만들어진 건데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지만 신랑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살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주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창쪽으로 쫙 붙여서 쓰고 있고요. 남부지방이라 뭐 아주 극한 추위 예보 외에는 그냥 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옥보기도 안 붙이고 햇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에는 그런 예보가 있을 때만 신문을 덮어준다든가 창 쪽에다가 뭐 가림막 문틈을 꽁꽁 더 싸매주는 정도로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2만 원으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2만 원으로 월등 준비했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공간이 사실 햇빛이 제일 안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고 다이소에서 5,000원씩 하더라고요. 2단짜리하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선인장 종류를 이쪽 햇빛 안 주는 쪽으로, 그나마 햇빛이 좀덜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신랑이 선반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냥 거의 이 공간은 여름에는 거의 안 쓰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선반을 놓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쪽에 또 안방, 방하고 이렇게 붙은 쪽에 또 이렇게. 2단 선반식으로 제가 화분을 놓고 이렇게 제가 2층으로 만들어서 뭐 제라늄이랄지 이런 아이들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또큰 화분들 위에 지금 옹기종기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화분들 저희 집에는 화초와 이런 다육이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육이도 포기 못하고 이런 화초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화초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다육이 햇빛 자리에 주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육이에게 햇빛 있는 자리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반이 이렇게 바퀴가 달린 선반인데요. 이거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다이소에서 선반 4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의 월동입니다. 그리고 창 쪽으로 이렇게 창틀에다가 이렇게 제가 또 배치를 했는데요. 다육이들은 추위에 조금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스박스 재활용 우리 아파트에 재활용품 모아두는 것에도 아이스박스 하나 가져다가 저 속에 조금 추위에 강한 아이들, 창 종류 그런 아이들을 넣어놓고 햇빛 좋은 날 뚜껑을 열어주기로 하고 저기 맡겨 들어있답니다. 이게 창 쪽으로 이렇게 햇살이 필요한 아이들, 이 색감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햇살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창적으로 창틀 뭐할것 없이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건조대 존인데요. 건조대 존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빨래는 없고요. 요즘은 빨래를 건조대에 안 넣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요런 고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여기 우리 다이소 이쪽에 다이소에는 안 팔더라고요. 요런 고리를. 이런 고리만 있으면 더 매달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꽃들은 또 얘들이 꽃피는 아이들은 또 햇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창 쪽으로 최대한 끝쪽으로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밀레니엄 벨 슈퍼벨이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또꽃 보여주는 아이들 또 햇빛 많이 필요하니까 바깥쪽으로 창 쪽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키큰 아이들은 또 여기 2단 선반이 화분 따위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방울복랑이나 난타나 이런 아이들, 요 박하장도 이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 배치해 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품 염자가 하나 있는데요. 미용실 하는 친구가 진드물 입장 다 떨어진 아이 저에게 맡겼는데 건강하게 밖에서 여름 내 지냈어요. 그러다가 며칠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온 사연 많은 염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염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베란다 한쪽을 차지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 베란다가 5만 평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보시면 옆으로 개걸음으로 다녀야 됩니다. 제가 한 덩치 한 고로 옆으로 개걸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베란다입니다. 확장형 베란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넓지만은 이렇게 복닥복닥 꽃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위에 또한 군데 있어요. 보이죠? 그저 뒤에 이 삽목이랄까 이런 애들 여기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여기도 있네요. 이 하월시아 종류, 이벽 안쪽에 사시사철 이벽 안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아이들 이 안쪽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 이거 오늘 아, 이 아이가 맨 위에 층에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책장이 하나 있어요. 요벽 쪽에 붙어서 요 속에서 개발선인장이랑 이렇게 러브체인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러브체인 삽목이 또 해가지고 많이 늘려놨죠. 여기 맨 위에 스킨이랑 또 호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장이 제가 팔을 뻗으면 이렇게 닿을 정도의 높이라서. 아, 이렇게 구름이네 베란다 오늘 소개드렸고요. 월동 준비 대충 마쳤는데 이제부터 또 하나하나 다육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손볼 아이들 짬짬이 날 따뜻한 날 손봐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되시고요. 꽃처럼 항상 예쁜 날, 예쁜 웃음 짓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